어, 불타는 금요일 마지막 영상, 어, 마지막 시간 한번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의장입니다. 어, 금요일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갔어요. 이제 8시입니다, 8시. 8시이기 때문에 일찍 하고, 어, 천의장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 상태가 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음, 좋지가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어, 천의장이 아니다. 어, 도대체 누구냐? 뭐, 그렇게 물어본 분도 있습니다. 어, 천혜장이 아바타 아니냐 하면 아바타는 아닌 것 같고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맛이 갔어요. 어, 목감기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심한 것 같고 뭐좀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영션 찼네요. 보니까 빨리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꾸 목으로 떠들어 대니까 어,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뭐 영상만 올리는 게 아니라 어,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 목이 좀 좋지가 않아요. 음, 여러분이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어, 응원해 주십시오. 빨리 낫게 해달라고 어,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 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삼성의 이야기는 제가 늘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하니까 어, 들어주시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 초심을 잃지 말자. 꾸주사모 열심히 하자. 어, 꾸주사모. 멘탈, 멘탈 강화하자. 강철 멘탈 만들자. 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틈날 때마다 어, 시드 머이 많이 모아야 한다. 어, 수량이 깡패다. 어, 수량 이 깡패다. 결국 음, 수량이 전부입니다. <laughs> 한주 벌어가지고 100%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 막백 주, 막천 주씩 모아가지고 10%는 낫잖아요. 일단 수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당도 받잖아요 배당 이 배당 무시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기회 될수 때마다 계속 구주 삼아 해야 돼. 오천 주, 만 주, 뭐 이만 주까지 가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한 달에 200주는 꼭 모으자. 한 달에 한 1년에 200주는 모으자는 겁니다. 하여튼 1년에 200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날씨가 좀 싸늘하죠. 또 비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눈이 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음, 주말에는 그렇게 썩 좋은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마지막 개장일, 개장일이 어제였죠. 어제 28일까지. 어, 신고가의 그 행진을 이어갔던 우리 삼성전자. 이제 8만 전자를 현재 눈앞에 두고 있다.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목전에 두고 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한 해를 마감했는데 좀 아쉬웠어. 하참 8만 전자 딱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웠어요. 응? 어, 연내 8만 전자 달성은 미뤄졌지만은 어, 증권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년에 그 삼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더라 어, 제시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보니까 삼성은 지난 20일 어, 전 거래일 대비 1.9% 올라서 어, 7만 4,800원, 음, 7 4,8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고 52주 이제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어, 그 이후에 28일까지 연속으로 상승을 한 거야.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8,500원에 마감, 마감을 했습니다. 어, 지난 19일부터 7 거래일 연속입니다. 연속 그리고 상승이죠. 그리고 52주 신고가 6거래일 연속 경신. 하여튼 좋은 추, 좋은 현상이었어요. 아주 좋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52주 신고가를 6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경신을 했다. 어, 지난해부터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졌어요. 이어지고, 어, 삼성은 그 대규모 감산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음, 시행을 했고요. 올해 1분기하고 어, 2분기 어, 반도체 쪽에서 사조원 때 적자를 봤어 완전 사조원 때 적자 봐가지고 완전 박살 났죠 결국은 그 박살 난 효과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직원들한테 가는 거야 직원들 음, 직원들 안 좋잖아요 빵퍼센잖아 지금 보너스 일명 <laughs> 인센티브 빵퍼예요 음? 얼마나 짱다겠어요 지금 보니까 어? 왜냐 뭐 돈을 못 벌었는데 돈을 벌어야지 뭐 주든지 말든지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결국은 실적이 없으면은 성과도 없는 거예요. 응? 냉철한 거, 내혹한 겁니다. 현실은. 그러니까 잘해야 돼. 응? 뭐 직원들한테는 뭐 문제 없다고 하든 직원들이 무슨 죄냐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 다 하나의 몸, 한몸아니요한몸이 기업에 들어온 인사 다한 몸이기 때문에 잘 버려야 돼요. 응? 그리고 내가 볼때 HBM 관련해 가지고 이 전략에서 실패했잖아. 실패했어. 그래하이닉스한테 밀렸잖아요. 쪽팔리는 짓을 보였습니다 삼성 여번에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은 삼성전자 그 임원 잘랐어야 돼요 이게 실패한 임원을 자꾸 이렇게 채용안 되거든. 내가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기업 그기업의 임원들은 정신 똑바로 처리한다고요. 왜냐 걔들은 연봉이 인력이 아니에요. 뭐 수십억이잖아요. 수십억 뭐 오십억씩 받고 그러잖아요. 백억씩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많이 받으면은 더 열심히 해야지 직원들보다. 50배, 100배 더 열심히 일을 해야한단 말이에요. 어? 더 발로 뛰어다니고, 더 전략적으로, 더 치밀하게 해야지. 그 대충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대충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laughs> 한번 밀리면은 계속 밀린다고요. 현재 반도체 시장은 2023년 불황을 벗어나서 이제 낙관적인 요소들이 쌓이고 있어요. 현재 AI 붐이죠 붐 붐으로 현재 HBM DDR5, D램 등 이런 제품 판매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여파로 인해서 어 쇼크를 겪은 뉴욕 증시도 이제 본궤도에 올랐고요. 음, 삼성전자에 유입되는 그 외국인들의 그 투자금의 증가세 그거, 그거와 함께 주가도 현재 우상향 하더라. 주가도 우상향 하더라. 여기에 또 미국 그 정부가 음, 지속적으로 어,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이제 규제하고 있어요. 완전 호재죠, 호재. 음, 미국의 상무부가 최근에 그 자동차랑 항공우주, 방산 등그 100개 이상 미국 기업의 중국산 범용 반도체 음, 사용 의존도를 조사할 거라고 합니다. 어, 미국 애들이 완전 중국 애들 완전 확실하게 조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패고 있습니다. 응, 이를 마저 정신 차려 한다 해서 계속 때리고 있어요. <laughs> 이런거 뭐참 미국도 잔인한 나라야 어, 내년에 미국 상무부가 이제 중국 범용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 현실을 가정하면은 음,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그 범용 반도체 재고 소진에는 긍정적일 거다 올해 합산 기준 어, 적자가 예상되는 삼성의 낸드 사업도 어, 내년에는 흑자 전환 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좋게 보는 것 봅니다 어 제가 전전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목표주가 12만원 나왔다 12만원 조만간 15만원 나올 겁니다 20만원 나올 거야 어, 제 목표가 20만 전자 아닙니까 20만 20만 전자 이걸 옛날 그 분할하기 전에면 천만 이에요 천만 그 제가 이름을 천만 전자 한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20만 전자의 목표를 갖기 때문에 제가 천만 전자라는 걸한 겁니다 <laughs> 액면 분할하기 전이겠죠 액면 분할하기 전에 <laughs> 충분히 갈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 확신을 갖고 꿋꿋하게 가겠습니다. 뚜벅이처럼 갈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어, 이분 보세요. 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린인데요. 어, 주린이네요. 오랜만에 봅니다. 주린이. 어, 주식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6개월 됐어요. 1년 6개월. 이제는 1년 6개월 됐으면 주린이 아니네. 중린이야 중린이. 어, 올 한해 분할매수에서 수익 25% 나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보통주 평단가 62,300원. 하도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유한분들 우리 주린이 같은 분들, 열심히 하세요. 좋은 결과 옵니다. 어? 꾸주사모. 어? 얼마나 좋아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 흔들리는 갈때가 아니잖아. 흔들리는 갈때 아니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어? 딱 자기 위치에서 방향을 멀리 보고, 멀리 보고, 천천히 스텝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나가자.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굿나잇!